그 의미가 조금 있어요. 어떤 의미요? 저의 웨딩송이에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1년이 됐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일적인 거에서는 항상 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그거 안에서는 되게 완벽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 딱 오프의 시간을 돌아왔을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, 약간 나태한다고 해야 되나? 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뭐 와인 한잔하고 뭐 계속 영상 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저도 약간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의미를 조금 많이 가져야겠다, 2021년은. 그리고 저의 소망도 2021년에도 약간 소처럼 일하고 싶다라는 게 목표다 보니까 뭐 일적인 거 외에 좀 이제 배움을 좀 많이 하고 싶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주 그냥 기운이 너무 없습니다. 지금 어저께부터 샐러드와 지금 운동을 갔다 와서 지금 아주 기운이 없지만 팔이 안 돼요, 지금 하도 운동을 해가지고.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한 번도 보실 적이 없을 거예요. 제가 기타를 배우려고 합니다.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. 가르쳐주면 기억은 날 거예요. 뭐 C, 뭐 E, 뭐 이런 것들. 소리가 선생님 오셨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기소개 네. 한번 해주세요. 저요? 네. 어디 보고요? 이쪽 보고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장하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. 경력 좀 얘기해주세요. 저요? 네. 기타를 몇 년 치셨는지. 네, 근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언니라고. 많이 언니일 걸요? 언니랑 네. 인연이 닿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음악 영화를 하나 찍었었어요. 이삭 씨랑 네, 홍이삭 씨라고 그 슈퍼밴드 그 네. 제가 친한 동생이어가지고 제가 그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이게 제 주변에는 기타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하다가 이삭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. 기타리스트 나 배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없냐? 그리고 근데 여자였으면 좋겠다. 남자는 약간 이게 한 집에서 약간 이렇게 그런 뭐 로맨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뭔가 불편할 수 있겠다.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로 한번 알아봐 줄 수 없냐 하고 근데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. 이삭 씨가 네. 엄청 잘하시는 분이고 경력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나한테. 어쨌든 코로나 시대니까 네. 집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수 출신이니까 네.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정한 것도 사실 문자 보내드렸잖아요. 네. 에드 실런의 퍼펙트를 네, 네, 하고 싶다. 네. 근데 그 의미가 조금 있어요. 어떤 의미요? 저의 웨딩송이에요. 결혼을 한다는 가지하에 내가 결혼을 했을 네. 때 내 남편과 함께 네.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. 가사가 자체가 그러다 세상에, 보니까 네. 근데 내가 기타를 치고 만약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면 내 남편한테 들려주면 너무 좋아하겠다라는 게 나의 약간 근데 뭐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죠. 약간 언제 할지 모르겠죠. 아니 그러니까 들려주고 싶지 나도. 우리 엄마의 소원인데 결혼이 진짜 하고 싶어 나도. 안 돼 맘대로. 삶이 이런데 내 삶이 너무 여자 들어와요 남자들. 그렇게 쌀쌀한 여자 아니라니까. 기가 세다고 생각해. 아닌데.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 기타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. 아우 언박싱 오랜만이네. 기타야 왜 이렇게 무거운지. 마침입니다. 장비빨 중요하지 않습니까? 300만 원? 진짜요? 네 저거 주고 산 것 같아요. 그 정도 가격하고 플렉스. 그래서 약간 이런 것만 보면 잘 칠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쳐. 어떻게 해야 돼? 선생님은 뭐예요? 저는 나일론 기타 줄이 걸려있는 클래식 기타인데. 클래식 기타도 따로 있는 거예요? 네 저는
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하고 이때 그때 이후로 뭐 실용음악도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살짝 다르게 생각해요. 오 이쁘다 이것도. 와. 아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손을 풀고 오는 건데. 자 우선 첫 번째 줄부터 맞출게요. 첫 번째 줄은 제일 낮은 여기 있는데. 네 제일 높은은 여기죠. 이거 어디에 와야지 맞는 거야? 그거는 세 번째 줄이고요. 여기 이거 알 수가 없네. 왜 웃어? 웃어? 나 처음이야. 다들 조금 더 올리고 그럼 낮추는 거. 낮추는 거. 미치겠네. 이게 감아주시면 돼요. 네. 아 점점 올라가는구나. 됐죠? 네 파란색 초록색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었다는 뜻. 됐다. 어느 정도 맞죠? 어느 정도? 네.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가수 중에 기타 정말 잘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? 제니 그분 너무 너무 잘 치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원래 기타 치시는 분이죠 네. 그분. 발판이 여기 한 이 정도 올라와서 이 자세로 쳐요. 아 진짜요? 클래식 기타는 원래 자세가 이래가지고 아~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완전 연주구나. 이런 식으로 연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뭐죠? 제목이 벤, 뭐죠? 벤이 부른 꿈처럼. 아 맞아. 아 이렇게 인트로에 딱 한 번 해주고 아, 이제 여기서 C는 맞아요. 맞아요. 소리 잘 내시네. 이게 뭐지? C 코드 맞아요. 이게 G 코드. G? 근데 그거 조금 어려워요. 소리 왜 이래? 소리 왜 이래? 근데 확실히 아 잘하실 거예요. 잘하실 거예요. 우한 공정. 네. 네 번째 칸에 네. 이렇게 아 이게 네네. 다섯 번째 네 번째. 그렇게 잡으면은. 그냥 C 코드다. 다섯 번째, 오케이. 그렇게 해서 C 코드. 뭐죠? B7은 B7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. 여기에도 써 있는데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. 여기요? 네. 여기요? 네. 잠깐만. 거기요. 네, 그럼 B7이에요. 잠깐만, 소리 잠깐만. 들리시는데? 잠깐 하나, 둘, 셋. 아고이. 네 맞아요. 그거 하면은
이제 하바나 끝. 어떻게 끄신 거예요 이게? 내 말을. 이게 잠깐만. 이거면 끝이에요. 그래서 아까 혹시 E 마이너, C, B7 한다 그러면. 근데 봐봐 오른손이 안 되잖아. 봐봐. 요게 살짝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. 그죠? 이게 어려우니까 얘만 신경 쓰기도 지금 벅차니까. 한번 짠, 짠, 짠 쳐주면 돼요. 그다음에 뭐지? B7. B7. 아 뭔가 많이 보셨어. 진짜 어머니식 차이구나. 아니에요. 이거 진짜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나의 손가락. 타였어. 맞아요. 와우. 잘하시잖아요. 아, 리듬은 괜찮아요. 어, 리듬은 춤춰서. 화가 난다. 화가 난다. 화가 난다. 어허. 아 똑같네. 네. 리듬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. 네. 어,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뭐 다 똑같고 생각보다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겠는데. 어허 어허. 네. 이제 비행기를 가보겠습니다. 미래 도레 미래 도레 미미미죠. 네. 미도 잘하셨어요. 넬레인가? 네. 너무 빨리 잘 하실 것 같은데요? 저는 진짜 동백꽃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저 두 번을 봤어요.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정주행을 두 번 해가지고 텀을 조금 두고 나중에 한번 또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향미를 가르칠 줄이야. 인생 캐릭터. 너무 진짜 다시 만날 텐데 인생 캐릭터를. 아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. 그치? 감사합니다. 그치?